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를 통해서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까요? 뷰티풀 굿머니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이 움직였을까요? 정서한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시간의 거래 긴 연휴를 앞두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이 기존의 호재성 뉴스가 다시금 재부각 받았던 기업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네, 먼저 포르쉐 상장 IPO 그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3기가 다시금 시간 외에서 움직였는데요. 이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전용 이 공장 증설 계획이 다시금 네, 재부각 받으면서 기대감의 7%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엔캠도 시간 외에서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2.58%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네옴시티 기대감도 여전한 듯한데요. 이 관련주가 재부각되면서 도화 엔지니어링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 밖에도 바이오주에도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일본 제약사와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의 국내 상용화 가능성 보도에 일동 그룹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고요. 홀딩스와 제약이 각각 4%대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잡아봤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한미약품에서 FDA 예, 허가 얘기도 있었고 이런 거 좀 제약바이오주도 오늘 기대감 높이는 대목 맞습니까? 맞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제약 쪽 업종도 이제 좀 슬림화가 많이 됐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어떤 그 모멘텀만 좀 거친다고 한다면은 유동성 좀 강하게 몰리는 그런 구조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뭐 코로나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뭐 임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작은 어떤 테마보다도 확실한 어떤 테마에 있으면 확실한 유동성 붙는 그런 장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하반기 뭐 컨퍼런스들도 있고 자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간의 거래 특징주 가운데에서는 어떤 게 가장 투자하기에 매력 있어 보이세요? 지금 그 3기라는 종목이 3기. 있는데 우선은 지금 현대차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뭐 특히 이제 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슈까지도 좀 붙이면서 또 이제 자회사 3기 EV에 대한 이 상장 모멘텀까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3기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에서 이런 모멘텀이 좀 같이 몰리고 있는 현재 상황 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래 3기 같은 경우가 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어떤 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한마디로 현대차와 기아의 거의 1차 벤더거든요. 1차 벤더요. 그러니까 차량 경량화 관련한. 그렇죠. 차량 경량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전기차나 이런 그 차에 대한 이런 트렌드가 바뀌면서 모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가장 큰 숙제라기보다도 어떤 트렌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그 3기에 대한 이 3기의 어떤 위치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 현대차와 기아 현대차 그룹이 이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 거의 뭐 이제 그 어떤 이런 주조 부분 쪽 같은 경우는 이 3기의 납품 그 수주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3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만들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알루미늄 가격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1차 벤더이기 때문에 이 전방 고객사들의 어떤 가격에 대한 요구나 또 인하할 수도 있는 그쵸. 부분 여러 가지 좀 그 거쳐야 될 숙제가 많긴 하지만 하지만 뭐 튼튼한 어떤 고객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포인트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말씀하셨듯이 뭐 경량화나 또 이제 뭐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런 쪽에 있어서 3기도 이런 그 사업 구조로 다변화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성장성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찝찝한 게 지난 수요일 날 화요일 날 거기 가격 제한폭까지 거의 올랐다가 25% 급등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음봉이 나오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어요. 하루 급등한 것에 따른 뭐 소화 과정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차트상으로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너무 확 올라서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상승 에너지를 한꺼번에 써버린 게 아닌가. 근데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좀 주가가 크게 좀 상승했을 때 조정을 얼만큼 받냐.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조정은 당연히 차익실현 물량은 나오는 게 100%거든요. 하지만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은 기존에 이 정도 가격에서 주가의 이익을 받던 사람들이 안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주가는 팔지 않으면은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이 팔지 않으면 떨어질 일이 절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 이상의 가격 지금 현재 뭐 4,250원에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이상의 가격이 기존의 보유자들이 보고 있으면서 팔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상기 같은 경우에 좀 PER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10배 초반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유동성이 거래를 한번 터졌을 때가 어떤 3기에 대한 또 매수세를 더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네. 약간 혼나는 느낌이에요. 아, 예, 아니에요. 자, 3기 부담 없는 가격대다. 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특징주를 통해서 또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겠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네,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기업의 연속성을 보였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 내내 지속되었던 달러 강세, 수혜 업종을 담아내는 모습 포착이 되었는데요. 그 속에서 LX 인터내셔널 연속해서 외국인을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외국인 지난주에는 화학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솔 케미컬과 동화 기업을 이 같은 이유에 담아냈는데요. 먼저 한솔 같은 경우에는 그룹주 승계를 앞두고 3세들의 지분 매입 소식이 있었고 반면 목재 및 화학 제품 제조업체인 동화 기업은 이 대성 목재 공업 흡수합병 공시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업 경쟁력 강화 기대감을 키워내면서 외국인이 담아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채용 플랫폼에도 외국인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람인 HR을 사들였는데요. 이 채용 시장 불황에도 호실적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마트까지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 포착이 되었습니다. 네, 기관은 이 부품과 소재단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먼저 자동차 부품지인 현대위아를 무려 15일 연속해서 사들였고요.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연 강판을 만드는 업체, 이 동국산업입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신규 시설 투자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기관이 5일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네, 또한 2차 전지 필수품이 되었죠. 이 수산화 리튬, 그 모멘텀 지속하면서 미래 나노텍 여전히 담아내고 있고요. 네, 또한 이 주문량 아이폰 14의 높은 주문량 기대감으로 하이비전 시스템, 카메라 모듈 관련주입니다. 이 기업까지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되었고요. 네,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소비 섹터, 이 GS 리테일에도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는 뭡니까? 동화기업 봐야 되지 않을까? 가장 많이 올랐네요, 보니까. 지금 보면 이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금판, 뭐 목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쪽에서는 거의 시장 점 1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 현재 뭐 이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뭐 폐목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가격이 좀 상승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의 건설 경기가 좀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한마디로 이제 가격은 오르는데 이제 어떤 수요 부분이 좀 떨어지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동화기업에 물론 이제 우리 합금판이나 뭐 PB나 MDF 쪽에서 시장 점유 1위지만은 이쪽보다도 지금 현재 동화기업이 이 전액 쪽에서의 그런 실적에 대한 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드라이브를 많이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이고 이 주가도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반응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동화기업 같은 경우도 이 전액 쪽 동화 엘렉이죠. 동화 엘렉의 그런 생산 캐파나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늘리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그 목요일 날 어떤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한번 양봉을 크게 띄운 걸 본다고 하더라도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예, 짧게 보세요. 길게 보세요. 텐베거 된다는데요.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아, 몰라요? 모르지만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양봉을 띄었다는 점에서는 아 이제 한번 이제 매수 기회를 뭐 텐베거를 떠나가지고 지금 매수를 언제 할지 뭐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한 상황인데 예.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거래량이 커지고 이 그 어떤 주가가 양봉을 띄었을 때 제 매수 관점을 한번 접근해도 괜찮은 괜찮다. 시점이 지금 같지 않을까. 또 외국인 네. 수급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얼마까지 보시는데요? 우선 저는 한 가격이 한 10% 정도만 해서 한 7만 5천 원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이 7만 5천 원이
이때 됐을 때 차익실현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듯이 텐베고도 될 확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7만 5천 원 됐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그러니까 7만 5천 원 갔다는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 재료 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자, 7만 5천 원 1차 목표가 보고 여기서 판 게 아니라 이걸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그렇죠. 추가 매수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동화기업 기관 순매수 특징주는 뭐가 가장 투자하기에 매력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 부담감이 좀 그런 말씀 질문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부담감이 있는 종목 이제 미래난토이지 않을까. 더 부담되는 종목. 네. 가격. 자, 부담으로 갑니다 오늘.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고가라는 것 자체는 또 매수 신호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불나방 전략으로. 그렇죠. 뭐 그렇게 또 되는데. 네. 아무튼 미래난토 같은 경우에도 이 앞서서 말씀드린 동화기업과 마찬가지로. 이 원래 본업은 이제 광학 필름 쪽이거든요. 광학 필름이나 여러 가지 노이즈 필름 같은 경우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미래나노텍이 이 2차 전지 쪽과 관련된 이 수산화 리튬이나 사업 부분 같은 게 10%도 안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미래 첨단 소재의 그런 그 수산화 리튬에 대한 어떤 생산력 그리고 기술력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주가에 좀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좀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그 뭐 다른 어떤 테마나 모멘텀이 아니라 2차 전지 모멘텀이면은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본업의 광학 필름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전자의 QLED라는 어떤 든든한 그런 납품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을 좀 구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가격에서 매수해서 뭐 10% 정도로 해서도 뭐 15,000원까지도 봤을 때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15,000원은 추가 매수라인 것보다도 약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미래라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단 10%의 추가 상승 여력을 보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모펀드 특징 좀 확인할까요? 전해주십시오. 네, 가는 놈이 더 간다. 그 전략, 과연 사모펀드에는 어떤 종목이 또 차장님의 픽이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보다 상대적으로 절대적 단기적 그 수익을 지향하는데요. 일단 먼저 지난주에 자동차에 큰 관심 보였는데 마지막 날 2차 전지 쪽으로 관심이 좀 옮겨갔습니다. LNF와 에코 프로비엠이 우위 종목으로 월등하게 올라왔고요. 그 밖에도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많이 많이 사들이는 모습까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엔터와 광고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JYP 엔터와 제일기획까지 사들이는 모습 포착이 되었습니다. 사모펀드 특징 종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저 가운데는 저는 뭘 보면 좋겠습니까? 내일부터 삼성전자 JYP 엔터는 시장에서 많이 좀 알려졌으니까 점점 제일 기획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제일 기획. 네. 아시겠지만 이제 뭐 광고제 대행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2분기, 3분기 시절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광고는 뭐 ATL, BTL하고 있어요. ATL 같은 경우는 일방으로 보내는 뭐 TV나 신문이고 BTL은 뭐 5개 광고나 이런 부분인데 지금 경기가 위축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 BTL 쪽에서 서의 그런 그 제일기획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높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경기가 좋아지는 측면은 당연히 이제 ATL로 가야죠. 근데 이 제일기획은 뭐 ATL도 그렇고 BTL도 그렇고 여러 상황 경기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좀 잘해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뭐 3분기 실적 예상도 이 작년 3분기 대비해서 20% 이상을 높게 보는 것도 이 경기 하강 국면에서 유럽도 그렇고 북미 쪽에서의 BTL 쪽에서의 5개 광고나 이런 부분 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경기가 좋아지면 역시 다시 삼성전자에 대한 뭐 삼성에 대한 어떤 고객 외에도 여러 가지 TV나 매체 쪽에서의 디지털 그런 수준은 당연히 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어떤 이 갈 수 있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제일기획도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제일기획. 보통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광고를 만드는 회사 투자는 잘 안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되게 오랜만에 들었어요. 근데 광고라는 게 인식이 맞아요. 지금 저희처럼 TV처럼 하겠지만 네. 지금 이제 5개 광고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좋아져요. 아 그렇군요. 이쪽에서 수익 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제일 기회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